네, 홍용표 사장님, 예, 대법관한테 피해를 보셨습니다. 예. 네, 이렇게 사례 발표를 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평생을 사법 피해에 보내신 분도 계시고 뜻을 펴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사법을 계속 사법 쪽에 종사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뭐 한 3년여 동안에 이제 그 법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작아서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피해를 보고 있는 돈은 한 3억 정도가 되지만은, 이게 건설 개통의 하도급 지급 보증에 의해서 지금 강탈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판례가 이 건설 개통 하도급 계열의 판례로 남게 되면은 앞으로의 그 건설업계에 퍼질 파장이 너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포기를 하려고 하다가 저 조 단장님을 제가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돼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그 법원에서 제 건에 대해서 이 변론 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좀 마음을 좀 독하게 먹고, 제가 지금까지 쭉 겪어온 바로는 민사소송은 서류에 의해서 소송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낸 증거물, 증거서류 아니면은 그 준비서면을 판사들이 진짜 제대로 보고하는 건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가가지고 판사님한테 여기서는 공개 변론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5분간의 시간을 얻어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법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자리하고 계신 분 중에서도 몇 분이 참여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모든 걸 피력을 한 걸로 저도 짐작을 하고, 그렇게 이제 뒤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판사는 시간은 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귀를 막고 있었는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저 법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대한민국 안에서 법원은 딴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다릅니다. 맞아. 그 사람은 내세우는 관념도 다릅니다. 물론 법을 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단정 짓는 게 쑥스럽긴 한데요, 바둑 장기를 둘 때 옆에서 구경하는 훈수꾼이 한 두세 수 입니다. 그 사람들은 웃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웃음 전도사께서 오셔서 웃음을 주셔가지고, 그러자라도 사법 피해로 이렇게 참 멍들어 있는 분들한테 웃음을 주셔서 상당히 좋았는데, 저는 그때 생각이, 아, 법관들을 모아놓고 한번 좀 웃겨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 사람은 웃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완동이 우물통 속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4월 11일인가 이제 거기에서 법원에서 소통 컨퍼런스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날 제가 거기를 참여를 했습니다. 명색이 시민과의 소통 컨퍼런스인데, 자기네들 할 얘기만 다 해놓고 시민들한테 질문 하나, 무슨 답변 하나 안 하고 끝납니다. 이게 무슨 소통 컨퍼런스입니까? 자기네들이 어떠한 소통한다는 거를 나타나기 위해서 여기 엑스트라를 모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통 컨퍼런스 끝날 때 사회자가 아마 거기에 저 부장판사급이 아마 사회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자한테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여보, 소통 컨퍼런스면은 여기 참여한 시민들한테 질문 한두 가지는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다 쳐다보고 있다가 검은 양복 입은 사람 한 서너씩 와가지고 나가주시죠 하더라고요. 나 여기 살 거 아닙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니들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최소한 이용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제가 연락을 받고 좀 준비를 했는데 좀 말띠 앞뒤가 안 맞더라도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대한민국 법을 죽이고 있는 대법원과 이를 이용하여 악덕 영업을 일삼고 있는 서울 보증보험을 국민께 고발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국회의 정당 싸움과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 법은 미숙아입니다. 지금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미숙아를 가지고 대통령하고 지금 국회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미숙아법은 행정부에 가서 정의를 행사하지 못하고 변질되어 각 관청은 이를 핑계로 민원을 회피하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쩔뚝발이고 어정쩡하니까 일을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얘기가 그겁니다. 법원에서는 법은 대법원 판사와 대법원 판례와 판사들의 횡포로 사생학 이제 거기서 죽어갑니다. 법이 죽은 법이 되고 대법원의 판례가 법을 대신하게 되며 재판은 전관예우 및 각종 연구와 금력에 의해 변질되고 대법관의 횡포와 권한은 국가 최고 권력을 누리며 염라대왕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의 현실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느 한 군데도 똘똘한 법이 살아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토록 무너진 법체계는 기득권자들의 악동행위의 온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뢰로 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의 악랄한 영업행위를 국민께 고발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피보험자, 저희 회사입니다. 서림기전개발주가 보험계약자 풍림산업주 인천 용인동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보험계약 만료일인 공사기간하고 보험기간은 항상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료일 2011년 9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1년 10월 20일에 2012년 4월 29일이 결제일인 전자어음을 수령하였으나 보험계약자인 풍림산업의 잔고 부족으로 결제되지 못하고 풍림산업의 당좌 거래 중지로 부도 처리된 어음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에 관한 것으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안내와 파도급법, 파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그리고 보험계약서와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회사는 2012년 6월 1일에 보험금을 통장으로 지급하여 정상적인 보험 업무가 종결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은 채권전문법원인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결정을 뒤엎고 보험쟁의 조정전문기관인 금융감독원을 피하여 전문성이 부족하고 상시적인 업무 연구가 있는 변호사와 법원을 이용하여 피보험자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에 이자까지 덧붙여 되돌려달라는 악덕 소송을 한 것으로 1심과 2심에서는 하도급법과 공사와 보험에 관한 계약서, 계약조건, 약관 등의 규정과 건설공제조합의 같은 업무 처리 현황, 보험계약 당사자인 흥림산업의 성명을 통한 해명,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등을 심리 인용하여 원고 서울보증보험의 제소를 기각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판례 2011년 8월 25일의 판결 이유는 판박이처럼 똑같이 하면서 그 사건과 이 사건의 다른 점은 명시하지 않은 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에도 맞지 않는 판결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으며 환송심에서는 사실 심리는 하지 않고 피고 변론을 제재하며
인격 모독을 서슴치 않고 여기서 요 대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하도 이제 억울해서 뭐 민법 665조, 656조 그리고 하도급법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판사가 말을 딱 막습니다. 뭐라, 아 법법 하시는데 저도 한 20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입을 막고 제가 원고 측 변호사한테 핵심을 물으면은, 아 그걸 왜 원고한테 묻습니까?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아 그러면 원고가 제소한 거니까 원고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그건 판사인 제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아 판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는 말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글로 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등법원 파기 환송 고등법원에서 예, 고등 저 파기 환송죠. 환송 법정에서. 그러니까 환송 법정은 어차피 법률 심을 하는 대법원에서 환송을 했으니까 자기는 사실 심리를 해야 되는데도 그걸 안 하고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한다니. 네, 소심치 않고 자행한 채 하도급 공사 계약 조건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급 어음의 발행일과 지급일이 공사 대금 지급 약정일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하도급법 적용에 앞서 판례를 판결에 인용한 것은 법을 죽인 것이고 법을 오남용하고 알 수도 없는 언어로 판결문을 작성한 것은 피보험가인 피고마저 죽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환송심 법정도 하도급법과 하도급 계약 조건은 무시한 채 유사 판례를 적용하여 법에 따른 상거래 질서를 파기하였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러한 법원의 썩은 구조와 상습적인 소송에서 얻은 법원과의 연고를 활용하여 보험 지급금을 빼앗는 악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사고를 중재 조정하도록 보험약관에 명기한 금융감독원에서는 소송 중인 사건은 관여할 수 없다는 기형성 규정을 들어 서울보증보험의 악덕 영업 행위를 방관하고 오히려 보험회사의 비리를 부추기며 보험 가입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에 가서도 세 번인가를 면담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듣고 아주 친절하게 잘했는데 막판에 가서는 아 소송 중인 거죠. 제 입과 관여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시죠. 이겁니다. 그 말은 맞아. 네, 그건 맞아. 그건 맞는데 그러면은 그거에 앞선 법은 보험 약관인데 약관을 또 따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이중적인 그런 법 때문에 이 보험회사는 금감원을 안 가고 그냥 소송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금감원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악덕을 저지르는데 금감원이 사실은 공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그분은 네. 내가 법원에 그 법정에다가 뭐 사실대로 신청해가지고 금감원의 의견을 받든지 전문 심리관을 참석시키든지 그래서 권리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법원에 그렇게 말씀이 잘 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5분 정도 한 달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끝납니다. 예. 하시면 사례 들으시는 거 들으시겠어요? 이제 저 상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끝나고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려면 권력과 군력과 기득권에 의해 죽어있는 법을 살려내야 합니다. 비리 권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의로운 논리와 여론으로 우리의 법을 살려내고 비리의 법에 3년을 시달리는 저도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이면은요, 그래도 법원이 좀 무서워하는 게 조금은 언론을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저 소통 퍼포먼스에서 또 보면은 거기도 언론기관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항의를 하더라고요. 좀 공정한 보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도에 떠밀려서 판결하는 얘가 웃게 해달라고. 그래도 무서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다행인데요. 그 사람들 좀 바꿔야 돼요. 세상이 달라요.
사용하는 언어도 다릅니다. 말뜻도 다릅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놓치셨어요. 원래 피해자는 뭐가 중요한지 흥분돼갖고 생각 때문에 실은 1심, 2심 변호사 없이 이기셨어요. 다 같이 박수 쳐야죠. 네. 네, 그 얘기를 하시면 핵심을 못 죽어. 대법원에 가갖고 양창수 대법관이 엉터리 판결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네. 식사 중이시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양창수 교수가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엉터리 이 저 이거를 썼어요. 판결 이유를 우리 이제 저 공사 대동 주는 시기가 언제냐가 이제 쟁점이었었는데 하도급 계약 조건에 보면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속 짜든지 않네. 줘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목적물 수령한 그날부터가 포함돼서 이제 법적으로 날짜는 61일로 이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서울보증에서는 60일이 경과한 쯤에 되는 날이니까 우리 보험기관이 그러니까 벗어났다. 그때 돈 받는가 못 준다. 이제 얘기했는데 양창수 교수는 60일 기간이 약정된 거라는 건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해놓고 또 뭐라 그랬냐. 그 안에서 너희가 또 약정을 해야지. 그래, 약정을 해야지가 어딨냐면 계약서에 또 그대로 써놨으니까 그것도 약정한 겁니다. 근데 별도로 약정한 게 없다고 하면서 목적물 수령이지 너희가 돈 받기로 한 날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브로처를 만든 거는 처음에는 이 안에 있는 그 내용 증명서 마냥 제가 그 양창수 대법관이 한양대 로펌 교수로 가 계시기 때문에 법관일 때보다는 좀 다르겠다 싶어서 요로요로한 측면에 이게 궁금하니까 좀 답변해 주십시오 하고 내용 증명을 한번 띄웠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 소통 컨퍼런스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양반이 첫 번째 강사로 이제 연사로 나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해외에 여행 중인데도 부랴부랴 이거를 저 연락을 해가지고 그 전날까지 만들어서 이제 갖고 갔습니다. 갖고 가가지고 이 강의를 끝나고 나오시는 분한테 제가 붙잡고 드렸습니다. 왜 회신이 없으십니까? 직접 가서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하고 드렸는데도 또 답장이 없습니다. 안 하시겠죠? 그 다음에 하도 화가 나가지고 저도 좀 알고 한양대 법대생들한테 보내는 편지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너희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판결을 하시고 무저랭이 같은 제가 법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문의를 하는데 전혀 대답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의로우면은 여쭤봐서 나한테 회신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100명한테 저희 직원을 시켜서 돌렸습니다. 그래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부 전화를 가지고 제가 한번 했는데 거의 한 10번 만에 이제 한번 딱 연결됐습니다. 그 양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네, 누구세요? 전북 컨퍼런스에서 뵀던 사람입니다. 아, 나 볼 일 없어요. 지금 급하니까 끊으세요. 하고 땀 놓고 나가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입니다. 제가 이 변호사 몇 분을 알기 때문에 쫓아가서 그러면 양창수라는 사람은 법문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첫째라는 그 석학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 정도로 자기가 판결한 법문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것 자체는 이게 썩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보듯이 지금 정부에서 쓸 사람을 찾는데 변호사 출신, 법관 출신 하면은 다 하나같이 전관예우에 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이 묵과돼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너무 슬픕니다. 저기 이제 기독교나 캐톨릭 신자분들이 있는데 옛날에 그 바티칸 동의소에서 이 종교 개혁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목사나 아니면은 신부들이 이 성경은 우리의 전유물이니까
이거는 감춰놓고 자기가 하느님 대행이라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은 이게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하느님 말씀을 알고 있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법이 그렇습니다. 국민들한테는 법의 개념 이런 걸 잘 안 가르쳐줍니다. 우리 법지식은 초등학교 때 배운 도덕입니다. 근데 그 도덕이 진짜 가장 불문법이면서도 우리를 도와주는 법입니다. 근데 지금 선문법은 그런 우리를 도와주는 불문법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원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법세계를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새로운 법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라북도 경북 태진에서 온 최강수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저 2011년도 K라는 농협에 아닌 농협에 감사가 있거든요. 감사에 선출이 돼가지고 감사에 이제 재임 중에 부합장이 저기에서 이제 조금 저 커가는 사람이 있으면 좀 위에서 누르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감사를 해임하려면 해임시키려면 해임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해임 사유를 거짓말로 이제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해가지고 조합원 3명과 감사를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에이, 뭐 시골에 뭐 대의원들 뭐 한 60명이다 보니까 조합장들이 조합장이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처분 농협에서 가처분 신청해서 사유가 이거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제대로 그 제가 그 주장한 걸 그대로 발언해가지고 받아주더라고요. 가처분 그대로 받아서 재판을 그래서. 근데 이쪽에서 이제 그 농협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손을 안 썼던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 권한을 들어가서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뭐 아까 그 전관 내용 이렇게 하듯이 벌써 그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흐름이. 그런데 그렇게 조합원 전형과 그 감사회의를 시키고도 모자라서 저는 이제 억울해서 이제 조합원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니까 이 조합장이 그 무역지하고 명예훼손을 이렇게 저를 고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소를 해서 저도 이제 변호사님 통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저 사람은 해임 사유를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전 조합원들한테 보냈으니까 그 죄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맞고소를 했어요. 맞고소를 하니까 쌍방간 다 무혐의로 되더라고요. 무혐의 돼서 이제 저는 아 이거 분명히 이거 거짓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참 양심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고를 해서 마땅한 그 변호사님 선임과 항고를 해서 그게 받아줘가지고 그 벌금 약 시켜서 200만 원을 그쪽에다 했어요. 했는데 그 기소시켰는데 정식 재판을 가서 보니까 또 이게 나는 그걸로 200만 원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정식 재판을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쪽에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그러니까 재판부에 가서 늦게 보니까 이상해요. 이게 무죄에 나올 그 힘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법위원회에 이렇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같이 동참도 해주시고 재판 과정도 이렇게 봐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바꿔지더라고요. 딱 이렇게 흔든 것이 판사님이 저 판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밖에서 이렇게 인신시위하는 것도 생각한다. 근데 검찰이 200만 원밖에 안 때려서 내가 그 이상을 못 때린다 하면서 그 얘기까지 하면서 200만 원 벌금을 확정이 아니라 200만 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 또 그 사람이 그 항소를 해가지고 항소를 하니까 이제 변호사로 바꾸더라고요. 이제 정강을 그냥 뭐 부장판사 출신 해갖고 한 서너 명 세워요. 아, 조합장이?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저 검사가 공판검사가 그 공소장을 변경을 하려고 하더라고. 공소장 변경을. 그 공소장 변경을 하면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심에서 했던 건 전부 무효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해서
그때 다시 또 사법위원회 문을 두드려가지고 여기 그래서 제가 이거 못하게 막았습니다. 검사 면담 신청해도 안 받아주지.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이 이렇게 또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좀 여론이 있어서 그런지 또 다시 분위기가 바꿔지더라고요. 네. 이게 이렇게 판결이 뒤집어지다 없다. 판사 마음 잡아야 돼 우리가. 네. 판사 마음이 이리 갈려다가 또 저리 갈려다가 명예훼손 네.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그 확정 판결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요. 승소를 했는데 조합원 제명권은 지금도 그 제가 1심에서 졌고 2심에서부터 이제 우리 사법위원 도와줘가지고 그나마 2심에서 일부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 있는데 대법원에서 2년 되는데 선고를 안 해요. 네, 선고를 안 해요. 이게 지금 상대방이 지금 그 해임 사유를 작성한 사람, 이제 조합장이 작성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 피해 나가기 위해서 또 대의원을 앞장세웠어요. 조합장도 기소되고 대의원도 기소가 됐어요. 이게 거짓이라는 것이 한번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으니까 뭐 바로 그냥 고소장만 넣으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벌금을 약 크게 주더라고요. 벌금을 다음에 맞은 사람들. 그래서 저는 내가 그 일단 상식적으로 어떻게 거짓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감사를 해임시킬 수 있는가? 감사하자는데 동네 그 조그만 마을에 다 감사가 있고 그러는데 감사하자는 데 감사 해주시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 법에서는 이렇게 양심적으로 해주길 했는데 법이 양심이 아니더만 이렇게 해보니까요. 저는 이제 아마 개인적인 사정 같으면 제가 쉽게 아마 이겼을 거예요. 근데 이게 농협하고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은근히 이게 지원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저 생각에는 이게 지금 판례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렵게 지금 대법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절차나 내용이 다 잘못돼 있으니까 아마 대법원에 제 생각에는 내년쯤에는 그 판결 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신 분들은 또 그렇다고 하신 분들이 뭐 10년 가도 판결 안 나는 경우도 있다고. 근데 저는 판결 나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이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된다면 법이 한 발 한 발 좀 오른 길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미아 뉴타운 지역에서 지난번에 5월 30일 총회에서 전 임원들을 해임시키고 또 5월 30일 우리 조합원들 발의한 소집 요구에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제가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과정은 무엇은 많이 힘들었지만 우리 저 감사님처럼 우리 사법연대 그 여러분들 도움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법이 미숙하다 보니까 그 의견들이 분분해 그리가 뛰고 판사가 부당 판단한 사람이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하면은 그 각 판사들이 결례가 있지 않느냐, 결례가 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미숙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홍사장이 미숙하다 태하다 보니까 의견들이 분분해. 확실히 잘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해놓으면은 사람답게 만들어놓으면은 그 탈피 별로 없고 빠져나갈 때가 별로 없고 못 먹을 때 별로 없을 텐데 그렇게 비수화로 만들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참 억울하게 된 게 그들이 있고 학생이 있고 그런 생이는데 저는 다행히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막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많은 일이 더 잘 돼서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들. 아, 우리 조합은 입주한 지 한 5년 됐어요. 아, 입주 끝났다. 그런데 비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파산 절차가. 아, 이 저 용역업체는 우리가 그 건축할 때 조그만 건축을 해도 여기저기 다 견적받아서 해야 되고. 이것도 더군다나 조합원 일이니까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한 건도 그런 거 없이 시흥무사부터 한 40개 업체를 수익해야겠어요. 수익하고 추인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상실됩니다고 또 돈만 먹이다 보니까 진역할 놈들이 실행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이제 저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상의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 그 정기사업 지분의 국공유지는
조합에 무상으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법으로. 네, 그 재개발법, 공인중개 환경정의법인데, 6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도, 아, 2006년도에 그 법이 몇 년 전에 지금 살아있는 명백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미스가 아닌 제대로 되어 있는데도, 그걸 돈 주고 샀어요. 구청에 구유지 시땅을, 구유지 땅을 93억 5천인 가지고 샀어. 그리고 사가지고 우리가 땅이 필요하다. 우리 아파트가 지금 필요하다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공원용지고 도로용지예요. 도로부지. 사가지고 다시 썼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지들 하는 얘기는 구청에서 강요하기 때문에 구청의 사업성이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경을 해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법령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찾아내겠더니 그중 일부를 찾았습니다. 이자까지 52억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국경을 들어가지고 용적률 들어가지 않았는데 관계없이 관계없이 이게 지금 공원용지일 거예요. 그 공원용지야. 시의 식당이야. 근데 사가지고 다시 또 그냥 만들면 되는 것을 규정이 아니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그건 하던 것이 아니라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그거를 우리 조합한테 돌려준 게 조합원 돈이에요. 조합원들이 이자까지 연 7% 이자까지 내가면서 지불했던 돈입니다. 다 끝나고 공부 다 끝나고 나니까 그걸 딱 해가지고는 조합원 알지도 못했어요. 조합원들은 알지도 못했는데 그걸 50억 받아서 변호사를 17억 줬어요. 우리 저 그 프레스센터에서 제가 그때 같이 그 발표도 하고 했지만은 변호사를 17억 줬습니다. 30% 성공 사례비. 뻔한 것을 그냥 구청에 가서 이거 잘못됐지 않냐 도로 줘야지 할 텐데 그 소송해가지고 또 장난이라고 1심에서 쳤어요. 또 이제 해가지고 또 2심에서 이겨주고 뭐 그렇게 쇼를부려가지고 그 17억 3천만 원 돈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통장 보니까 다 이놈들이 빼먹었어. 조합원들 하나도 안 줬어. 근데 급할 때 자기들 총회할 때 해산총회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안 들, 조합원들이 안 들어주니까 돈을 얼마 나눠준다 얼마는 말도 안 하고 하더니 그 전에 남았던 것도 한 30억, 40억 돼요. 거기서 나눠줬어요. 거기서. 그리고 이 돈은 그냥 풍대 그대로 지들이 해먹었어요. 돈 3천만 내기놓고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여기에 65억을 업무상 개입이라고 횡령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도를 해놓고 있고, 수사 중인데, 수사가 지금 미진해.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을 또, 우리 반장님 손을 빌려서, 우리, 야, 질려가지고. 땡, 물건 몰고 들어가야 돼. 뇌물을 한번 해가지고. 하자, 받아내야 된다, 이 말인데, 이것을. 그렇잖아요? 아니, 받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속을 시켜, 구속수사를 해야 돼. 그 중에 핵심 멤버 한 놈이 도망갔어요, 지금 딸내미한테. 가지고 몇 달째 안 놓고, 막 이러고 있어야지, 근데. 아, 그럼 가야지. 아, 그러니까. 가지고 수사관이, 출입관용에다가, 그 조치를 취해한대요. 들어온 대로 연락해, 안 뭐, 어쩌라 해요. 아까 전화해보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많은 이제 그 돈을 찾게 되고 뭘 여러분한테 알리고 또 좋은 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다시 사람도 있어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혼자서 이렇게 한 8년 가까이 싸웠습니다. 길이 조합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조합을 통해를 뭐 서너 번까지 해갖고 다 비상대책이어서 이제 이긴 거죠. 길이 조합을 몰아내고 근데 그 사건은 구청이 구청하고 조합하고 짜고 국유지 100억을 산 거예요. 우리 조합은 돈으로. 그게 이제 두통이 나서 다시 또 찾아온 거야. 스토리가 그래 된 거예요. 자, 우리 반장님 또 추가로 말씀해 드렸는데 52억을 또 잘못된 게 근데 관청 계좌번호 오셨지 않습니까? 관청이 이게 관청이 뭐 법원이나 뭐 관청이 뭐 관청인데 구청이 또 잘못했어요. 우리 구청장이. 네? 이 사람이 2012년 5월 24일 이 조합장 했던 전부 다 새놈들이 제가 고소해가지고 업무상 배임, 노동법 위반해가지고 상실됐어요. 확정됐어. 그래서 이 사람 확정됐으니까 구청장한테 가서 빨리 이거 저 조합장 선출시켜서 총회를 소집할 해줘라. 바로 그냥 국무관청이니까 지도감독원은 군청이니까 안 해요. 우리는 한번 해산한 거 손도 소용없대요. 해산도 제대로 안 했는데도 그렇게 해서 손 안 떠니 두 번 했어요. 5월 달 또 했어요. 그들 나중에 12월 달에 돈을 주는데 그 자격이 없는 상실된 전 조합장이 돈을 또 요구하고 처음에 소송은 했었지만 그 중간에 끊겼으니까 바꿔줘야 돼요. 새로운 저 조합장이라든지 직무대행자를 만들어서 근데 안 하고 있다가 그것을 그 구청장이 법원에 돈 줬어요. 상실된 사람한테 돈을 줘놓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구청장에서 구청장이 당을 떠나서 혼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없어져야 돼요. 강북구청인데 강북구청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면담하니까 자꾸 무슨 재무과장이나 도의계획과장이나 데려다가 얘기시키는데 저는 방금 자기 앞에서 했어. 이것은 분명히 상실됐지 않느냐. 빨리 총이 부르는 때 소송 돈 찾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안을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얘기 안 했으니까 그 당시 그런 거 알았으면 그가 바로 또 허죠. 뭘 조치를 하는데 얘기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빨리 총에서 조합해서 조합해서 총이 만들어라 해라 안 하고 몇 개월 지나더니 그 사람한테 줬다는 말입니다. 내가 판결문에 다 갖다 예예 예, 됐습니다. 그 얘기보다 처음부터 조합하고 부총장이 국가 땅을 팔아먹은 게 문제를 삼으셔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한 걸 탄핵해야 됩니다. 구청장 대표이신 우리 정대택님이 다음 주에 선고입니다. 이제 지금 몇 년 동안 투쟁하셨는데 좀 무죄 받느냐 안 받느냐 가장 우리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네. 정대택입니다. 저는 여기 공부련이 17년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3년 2003년도부터 전에는 참 검찰 법원 사랑했습니다. 저희 또 경찰 가족이었고, 난 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을 1980년대부터 쭉 활동을 했고, 법원의 현 전현기 판사들도 조카들도 있고, 근데 내가 당하니까 사생공산주의자 있죠? 에이, 전쟁이 나 좀 쓰겠다. 또 반정부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는 집 한번 짓고 나면은 막 그 관공서 문턱이 높으니까 정부를 비판하게 되고 반정부 이상하고 근데 내가 보니까 최근에는 재판 한번 하고 나면은 그 반정부 이상하고 그래서 법원에 서로 되면서 나는 이렇게 돼요. 그 얘기를 쓰면서 내가 지금 남대문을 불리는 최전기 노인의 심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저는 저 나름대로 아까 우리 저 김국장님 이따가 끝나면 얘기해봤지만 저는 그 처음에 검찰한테 제가 싸우는 적 있습니다. 전문부장한테 야 너 검찰 우리 조직 우리 가정들 우리 가족 그러는데 너 박정희 공화당 정권도 YH 그 여공 하나가 사카다 처리로 무너졌고 저 전두환 정권도 박종철 딱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그만뒀다. 너 검찰 될 거냐? 이 씨발 놈들아, 내가 하고 그리고 나가지고, 내가 지금 검사, 그러니까, 한동안, 저기, 지금 검사장 진급하려고 하는 놈을 내가 진정을 해가지고, 대전지검 차장검사까지 한 놈인데, 양재민이라고. 그 다음, 2008년도에 의원님을 시켰고, 여기 계시는 분들의 그 일반 국민들이 영웅시하는 윤석열이라는 윤석열이 중지휘과장하고 중앙지검 특수휘부장하고 여주지청장은 그 내 자식 아니라고 최 누구지 그 검찰총장은 그 제 자식 보고 내 자식 아니라고 일반 국민들은 저기 뭐 알지 모르지만 정보 왔어가지고 그런 놈들 나쁜 놈들이지. 근데 그 윤석열이를 막판까지 징계를 안 한다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3개월 정지로 올렸고 법무부 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는 막 네티즌들이 막 저 윤석열이를 막 영웅시하니까 저 안기부장 사원이 나고 그거야 댓글 잠깐 막 수사하고 그러니까 나보고 징계위원회 가서 사건을 내려버려 넣어가지고 정직이 6개월 그리고 내가 검문장에 한 미신을 뭐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저기 우리 사법 피해자들 보면은 구심점이 없어요. 뭐 지호단장 같은 분이 간 보임이 있긴 한데 우리가 저기 80년대, 70년대, 부마 사태라든가, 6월 항쟁을 이끄는 것은, 민가협 의원들이 하나의, 미안일이 하나, 박종철 하나 가지고 그걸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사법 피해자들 사건 보면은, 아까 홍 사장님 사건도 명명백백하게 양창수원님 거 먹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받은 거. 그걸만 잡으면 돼. 나는 근데요,
검사한테 검사하고 이렇게 동거생활하는 것도 다 잡고 윤석열이 그걸로 잡은 거야. 내 상대방 딸하고 저 아쿠르비스타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는 혼인신고 안고 동거생활하는 놈을 잡아가지고 대검찰청 가서 나와라 이 새끼 하고 막 진정하게 다루려고. 또 야양재택이도 그 내 상대방 딸하고 이렇게 흥겨먹던 하는 놈을 그 부인한테 돈을 보내요. 차명으로 미국으로 만 불짜리 두 개를 찾아내. 그 놈을 가지고 고소를 해도 무혐의 처리. 뇌물수수로 하면은 알선수재인데 공소권이 없다. 뭐 또 항고하면은 변호사법으로 의뢰할 수 있으나 또 어찌고 해야 된다. 김준규 검찰총장한테 편지를 보내. 이거 구소 안 시키면 자살폭탄 차량으로 대검찰청으로 가겠다. 보내. 그럼 뭐라고 온줄 알아요? 그래서 있어. 그래서 이걸, 아, 이것은 동부에서 발전을 샀다니까 동부로 보냈다. 동부에서 연락할 거다. 동부 연락이 없어. 근데 동부 검사장한테 나 총을 달라. 권총을 달라. 이 수달랍니다. 아, 쏴 죽인다. 한 말도 안 해. 근데, 최근에 저는 2010년도에 제가 2년간 진행을 하렀습니다. 나는 60평생 정말로 딱지 하나도 안 띄고, 살았는데, 그, 지역 가보니까, 제일 백 좋은 게 전과 없는 거래. 웬만하면 초범을 조사를 안 시킨다고 그래. 나는 초범을 지금, 잘 들어봅시다. 인권위원회 지금 상임위원은 윤남문이라는 놈이 있어. 고려대학교 법학 전문대하고 부원장이야. 이 새끼가 처음에 와가지고는 말이지, 재판을 막 뺏는, 그런 거예요. 증거 다 내세요. 바로 백을 먹으려고. 그 다음에 증거 대라고 해놓고 결심을 하고 잡으려고. 2년. 2년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아까 윤석열이 잡고, 양재택이 잡고, 이제 내 사건, 이제 그, 나를 누명을 씌운 놈이 돈 6억을 먹고, 검은 걸 이라고 해놨거든요. 내 기사들 보면 대충 할거 내가 이야기하자면 한이 없어. 그런 자수를 하니까, 그걸 또, 김윤정이란 동부 검, 여자 검사 인연이 또 말아먹거든요. 그러고 그냥 또 내가 박찬종, 어디야, 우리 저 추기장님, 박찬종 변호사하고 찾아가 상의를 하고 했는데, 그 얼마 있다가 그만두고, 어디 가버릴 수 있는. 그래갖고 이제 그, 차장검사에 찾아갔어요. 상의를 하고. 밥 먹고 자수했는데 왜 기소 안 했죠? 고소하세요. 고소를 했어요. 열심히 수사를 해, 대신에. 여자 검사가 잘 부르더니 이거요 법찰 해결 보내요. 여기서 올 테니까 재정신청에서 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해결해서 난 생각한 거야. 안 된다고 강력히 사건은 남자 지혜를 당해. 신성식이란 놈. 그러니까 그놈이 김명호 교수 있죠? 그 기소한 검사들만 신성식이란 놈한테 제주해달라고 해가지고 날 수사하는 거야. 엮는 거예요. 무고로. 세 번째 엮이는 거야. 딱 무고를 입건 딱 시켜놓고 합의를 시켜하라는 거야. 근데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내가 내 생각 한 50억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로 그 5억을 제시하는 거야. 안 된다. 딱 했더니 나를 저기 뭐야 사정부 성명장을 신청을 한 거야. 10월 8일 날 2010년 사정부 성명장 12명이 아침 10시 반부터 받아요. 나까지 설마 다 하고 난 죄가 없다. 내가 죄가 있다면은 돈 버는 집밖에 없다. 가서 대표당하고 헐리스다 풀려고 이렇게 갔더니 한 5시나 되니까 11놈 다 잡아가더라고. 여기서 가지고 갔더니 나 놓아두더니 밤 10시나 되니까 영장을 기다렸다. 그래 뭐 판사가 아직 그래도 판사가 그럴 때는 판사가 하면 되지. 아 정의롭구나. 영장 기각 사유에 대개 뭐 증거인멸이 없고 뭐 도주문의가 없다 뭐 하는데 몇번 과학적인 검토를 하라 영장 기각사입니다. 근데 그럼 들고 올라가서 검사한테 나수사 검사한테 야 저 공익의 대표인데 너 기소할 거냐 네. 다시 수사해라. 그때 뭐 대검찰청 중수일과장이 오도 안 가니까 전 검사가 날 자꾸 된다고 한 거니까 영장 실적에 대해서 그래 봤지만 정대택이 하나 희생시키면 여러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다.
내가 계속 방금 난 놈들한테 아까 홍선생 저 양창수한테 그 내용 증명 보냈듯이 나도 계속 윤남군이 방금 나들한테 내용 증명 보냈네요. 또 한양대로 이제 쫓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아, 가야지. 그걸 한번 해야 돼. 그래가지고는 어쨌든 이 얘기가 길어지고 저는 그 1심에서 아까 말씀대로 아무것도 안 받아주고 검찰이 불량 5년을 하는 거야. 나쁜 놈이다. 중형으로 처벌을 하려고. 근데 그런 공소장들이 유죄가 되면 내가 무고가 세 번째가 된다고. 최하고 3년을 하겠는데. 제가 이거 3년. 뭐 그러니까 내 상대방이 나와가지고 검사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는데 판사가 증인 선서를 세우니까 안돼 위증으로 보도당할까 맞는다 이거 그 뻔시가 죄졌다는 거 아니야 근데 판도를 뭘 보는 사람들 왜 검찰에서 막 압력 나 일심 판결 판사가 이 얘기를 들어보면 세 명이 세 분이 됐다는 거야 그놈 1심에서 그냥 5년을 받고 선고는 벌금 1000만 원을 항소해가지고 지금 한 3년 정도 지금 재판을 계속 하는데 판사가 김재호 스페인 크리스 최승희 오기 인재사 김희자씨 김환수 저 항소심 판사가 네 번째 바뀐 거야 재판장이 모르겠어요 계속 질러 대는 거야 지금 나는 무죄다 여기서 제가 무죄를 받으면 제가 저기 전국을 다니면서 무슨 치료사 전도사보다 더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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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저 아까 그 저기 그 손해배상 뭐 그 일과관계 뭐 증거 찾는다고 하는데 저는 무죄가 되면은 내가 2003년도 11월 25일 날 현금 26억 5,500만 원을 서울보증보험 공탁으로 압류를 해놨던 현금이기 때문에 난 무죄만 받으면은 그 돈을 그때부터 법정에다 쳐서 받아요. 난 개다른 것도 없어요. 딴 거. 다른 것은 또 별도로 추가하려면 별도 2년 사는 건 별도 형사부담을 받고 그 돈 말고 야 이 씨발 놈들아 내가 2년 동안 내가 거기 들어가 있는 바람에 국제선 벌레쳐 다 끊기고 내가 이렇게 했다면 이것도 별도로 보상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제저 재무부가 부처기 금고가 바닥이 나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또 하나 하는 얘기는 우리가 각자 남의 다른 사람 염통 곰는 거 뭐 죽어가는 겁니다. 내 손톱 밑에 따지는 게 아니면 알지만 사건 하나를 가지고 지금 홍 선생 같은 경우도 양창수하고 그 당시 저쪽 중림 아이고 보험회사 너무 전략 얘기 다 했다 잡아가요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못 먹은 것을 잡는다든지 뭐 빙거먹기 없는 걸 잡아댄다든지 그것이 있어야 돼 나만의 여기 사장님을 제 보도 아주 참으로 쓰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경에서 그것도 있어 다음에 너무 길면 잡아갈까봐 겁니다. 우리 이제 우승팀 사장님, 우리한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나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앞으로 무죄를 받아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사가 되려면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만리장성 얘기 들어갔어요? 만리장성. 이거 하시려고? 네. 만리장성. 몰라요. 만리장성 하룻밤 자고 만리장성을 쌓는다 그러죠. 그럼 아름다운 인연으로 알고 있죠, 대개. 그렇죠. 네? 네. 사실은, 그, 진시황제가 그, 마지양성을 쌓아놓고 막 노력을 했죠, 어느 마을에. 여기 경남동 쪽으로 되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좋아하는데, 이 여자가 아주 멋있게 생긴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여자를 죽고 못 사는 또 남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구역을 이제 나가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 저 일제 강점기에 강제 노동 가듯이 이 여인의 단순 만리장성을 쌓는 거예요.
담배 넣어요. 담배 넣어요. 이 여인은 매일 참 남편을 그리면서 인당주에 물을 떠났는지 아니면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는 자꾸 질벅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하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 차이가 됐는데 죽고 살고 이 여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내가 편지를 하나 써줄 테니까 어디에 전해줘라. 그런다고 그냥 약속을 철떡같이 했어. 일봉을 해서 그럼 이제 올 시간이 됐다 딱 치워주고 보내다 뽀뽀나 한번 했다고 말씀을 차고 와서 가는 거야. 이제 이놈만 전해주고 오면 이 여자가 내 것인데 가는데 현장 소장을 딱 그 편지를 주니까 보더니 오라했다 보더니 오라해가지고 요 놈을 갖다 잡아 가두고 이 여자 남편을 풀러준 거야. 편지 받는 날 하룻밤 자고 평생을 가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을 자도 말리장을 말리장을 싼 거예요. 하룻밤 그 여기도 하룻밤 자고 말리장을 쌌다. 이것이 진실이래요. 기다립니다. 같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시간이 오래됐는데 한 번도 안 가시고 늦게까지 이렇게 계셔 주셔서 제가 마지막에 하는데 가시면 어쩌나 했는데 한 번도 안 가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저희 딸내미 학교에서 대한송유관공사에 추천을 해서 그 회사의 성적증명 인사검사 면접을 거쳐서 그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특채로. 그런데 그 회사의 인사과장이 12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사내 연애를 해서 사장이 되는 여주하라고 또 재혼을 해서 또 딸을 낳았고 딸이 7개월이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런데 그 재혼한 여자가 들어있던 자리에 저희 딸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인사과장이 저희 딸을 또 괴롭히다가 그러니까 재혼을 해서 애를 또 낳아가지고 딸이 또 7개월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딸을 계속 괴롭히다가 살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인사과장이? 네. 이런 범죄가 일어난 거를 알게 되면 회사 이미지도 추락하고 회사 쪽 책임도 져야 되니까 처음 초등사부터 이 사건을 이제 치정사건인 것처럼 이제 경찰한테 사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잘못된 게 범행지도 아니고 피의자 주소지도 아닌 곳에서 이 사건이 피의자는 경기도 안산에 살고 범행지는 경기도 양평이에요. 근데 강원도 원주까지 가서 자수를 했는데 강원도 원주경찰서에서 양평경찰서에 이송을 하거나 안산경찰서에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송을 하지 않고 이 사건을 외국 은폐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의정부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가 그 여성민의회에서 이름 있고 인지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제가 훌륭한 강주원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강주원? 네. 그러면 이 사건을 해결해 줄 줄 알고 근데 강주원 변호사를 처음에 딱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내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무료로 관련해서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얼마나 훌륭하면 자기 입으로 자기가 훌륭하다고 하나 이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갈수록 저한테 법을 여기를 때리면서 법을 배워라 그리고 등짝도 때리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것도 없고 제가 법을 모르니까 변호사가 선임했는데 저한테 법을 배우라고 그러고 어느 날은 밤 11시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서류를 사무실에서 보다가 집에 갖고 와서 보다가 전화를 하는 거다. 그래서 네 예 그러면서 했더니 임마 뭐 이랬니 저랬니 이렇게 반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임마 소리 이런 소리를 들어보고 싶었다가 너무 제가 거북해서 제가 한 30초 동안 말을 안 했더니 다음에 하는 말이 친밀감을 느끼게 하려고 그런다 라는 말이 더 토가 나왔어요. 그렇게 했던 분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보다 훌륭한 사람 찾아가라 또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 찾아가라를 네 번째 딱 할 때 제가 그때 시절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5개월 만에 제가 그 수사 기록을 가지고 제가 서부지방 경찰청 피해자 상담실에 찾아가서
2일 수사하기로 그게 너무 이렇게 엉터리다. 왜 똑같은 날짜에 피의자는 단순한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사건의 발단이나 범행 동기를 밝혀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밝히고 내연의 관계를 추궁해서 밝히겠다 이런 내용으로 수사 기록을 작성을 했어요. 하나는 그리고 국가수로 보내는 불법무례에서에는 경찰이 작성한 건데 내연의 관계 8개월 지내오다 이렇게 해놓고 또 하나는 수사 보고서에는 뭐 9개월가량 사귀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변사 사건 발생 보고 지휘 권위서에는 10개월 동안 내연의 관계로 지내오다 이렇게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수사팀에서 단순한 직장 동료 이 피의자가 주장을 했는데 경찰은 내연의 관계 8개월, 9개월, 10개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그 인터넷에 싸이월드 뿜피라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그 이렇게 사진 앨범처럼 시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 싸이월드 홈피에 있는 시를 갖다가 인사과장한테 메일을 보냈다. 이렇게 좀 끈적끈적한 사이처럼 만들게 하려고 수사기록을 그렇게 조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상담을 했더니 그 검찰청에 계신 직원이 원주경찰서에 경찰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거 상담자가 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내연의 관계란 말이 90% 몰라서 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개월 만에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는 자백을 받아내서 자인서를 받았고요. 또 원주경찰서 경찰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를 회유를 시키려고 그 강원도 먼 원주에서 서울까지 저희 집을 찾아오겠대요. 그래서 와라 했더니 저를 만나서 뭐 저희 동네에 다 왔다고 하는데 제가 저희 집에서 만나기 싫어갖고 제가 마포경찰서 앞에 있다 그러다가 제가 그 검찰청 피해자 상담실로 올라와라 이렇게 해갖고 만나고 가고 나서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내연의 관계 확인된 바 없고 또 싸이월드는 메일 보낸 게 아니라 아니어서 정정하였고 그러면서 검찰청으로 추성서를 보내겠다고 이렇게 했던 내용이 5개월 만에 제가 밝혔는데 그 5개월이 수사가 다 종결이 되고 검사 구형이 끝나고 1심 선고가 끝나고 일주일 후에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슨 정정을 하고 무슨 검찰청으로 추성서를 뭘 보내고 아무것도 정정할 수도 없는 상태예요. 1심 선고가 다 끝났는데 이렇게 경찰이 저를 회유를 시키려고 했던 거를 제가 작년에 알았어요. 그 날짜를 그 내용만 제가 들었다 보고 날짜를 기억을 못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공영방송에 SBS, MBC, KBS, MBN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다시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디어원을 대표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가야 될 만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이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가서 이런 경찰들이 이렇게 수사를 엉터리로 하고 그랬다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알리게 하고 싶고 또 제가 얼마 전에 그 김신혜 사건이라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를 죽였다고 무기수를 만들어서 그거 재심 사건에 제가 해남까지 저는 해남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해남까지 가서 그 재심 사건의 재판에 갔다 왔는데 할아버지가 99세세요.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방청을 했거든요.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익산 오거리 택시 강도 사건도 그것도 15살짜리를 그 택시 강도 범인으로 만들어갖고 10년이나 구교하다가 나왔어요. 그것도 재심을 하고 있고 그 사건을 맡고 있는 그 박준영 변호사가 제3부로 제 사건을 맡아준다고 했어요. 근데 아직 뭐 올 가을쯤 아마 시작할 것 같고 저 제 사건이 그것이 알고 싶다 좀 나가게 됐으면 좋겠고요. 또 어저께 그저께인가 일본에서 엄마가 33만 명 서명 받아가지고 그 강도 살인범을 그 사형에 교수대에 올려갖고 사형을 했게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그 청계광장 소라교동 옆에서 추모제를 하면서 서명을 1,000명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서명을 많이 받는 것보다 이런 사건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었고 그랬는데
더 많이 저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5월 말에 10주기 추모제를 대한송유관공사 정문 앞에서 했거든요. 이 추모제는 그 집회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데 저는 집회 신고를 하고 그리고 회사 정문을 갔는데 정문은 저 안에 있는데 입구까지 나와서 차 들어가는 차를 다 확인하더니 저희 차를 딱 확인하고 차 안에 이렇게 집회 용품을 딱 보더니 아, 이 차 맞네 이러더니 차 앞을 딱 가로막고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당경찰서 정보과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 집회 추모제를 하러 왔는데 차를 막고 못 들어가게 한다 라고 했는데 경찰이 와갖고는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회사 쪽 편을 들어서 저를 이제 그 차를 차가 앞에다 막히고 있으니까 뒤에 그 땡크리치하고 출근하는 차가 밀려 있으니까 저 경찰이 와갖고 차를 빼게 열쇠를 달라고 해서 열쇠를 줬거든요. 그리고는 나와서 인도에서 나 사장 만나고 싶으니까 사장 좀 만나고 달라 그랬더니 없대요. 아직 출근 시간도 전인데 그래서 그러면 약속 날짜하고 시간하고 정해달라 그러면 가겠다 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저도 112에 신고를 했었는데 저 상대편에서 112에 신고를 해서 저를 교통방해 업무방해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추모제를 지내러 갔는데 경찰서에 가서 진술 받고 4시까지 또 파출소에 갔다가 경찰서에서 끝나고 다시 4시에 가서 추모제를 하고 왔는데 저는 그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저를 업무방해하고 교통방해로 저를 기소를 하면 저는 그거로 더 열심히 싸울 거고요. 그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저희 애가 회사 직원이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관계였다 그러고 산재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갖고 제가 행정 1심 2심 3심까지 했고 제가 정보공개를 하고 가서 그 성남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경찰이 수사 잘못했다는 자백도 받아냈고 회사 직원 위증도 밝혀냈고 법무팀 지배라고 총무팀장 사자 명예훼손도 밝혀냈고 살인자 위증도 밝혀냈다 이랬더니 그 지사장이 어머님 고생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는 도와줄 게 없다 재심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판하는 게 뭐 인터넷 게임하는 건 줄 아니야. 왜 처음부터 너희들이 업무를 잘못해놓고 나보러 재심을 해라 뭐하라 이렇게 왜 시키냐. 나 여기서 도와달라고 하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이 업무 처리를 잘못한 거를 나는 그거를 얘기하러 왔다. 그리고 제가 정보공개를 하고 다시 찾아가서 제가 그 서류를 뒤졌다, 저 다 하나하나 뒤져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낸 것밖에 없고. 그래서 이 서류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관계였다는 증거가 뭔지 좀 짚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법원 판결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원 판결문은 법원의 문서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에서 무슨 근거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관계로 해서 산재를 부직했는지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가 답변할 게 없으니까 저를 112 신고를 했어요. 그래갖고 업무방해로 엮었는데 그 공소장이 공소 내용이 공소 사실이 내 딸과 관련된 서류를 내달라 그리고 검쳤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저한테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이 저한테 날라와서 제가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그 형사재판을 시작을 하면서 판사가 저한테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주는데 이 국선변호사가 그냥 다 인정해라 그리고 자기가 타임머신 타고 가서 공관이라서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오지 말아라 내가 혼자 하겠다. 그래서 제가 혼자 재판을 해서 1심도 무죄 나왔고요. 2심도 국선 변호사 또 해준다 그러는데 국선 변호사가 아무 하는 일이 없고 더 저를 범죄 혐의 있는 쪽으로 몰아넣으려고 그래서 필요 없다 난 안 하겠다 그러고 제가 혼자 증인신문 답변서 다 제출하고 해서 2심도 무죄 나왔고요. 대법원에도 검사가 또 그런 공소 사실이 허위인데도 상고까지 했어요. 근데 지난달 5월 29일 날 저희 딸 5월 30일이 기일인데 5월 29일 날이 금요일인데 그날 추모제를 했는데 그날 대법원도 무죄가 나왔어요. 저 기일 하는 날. 네, 그동안에 이제 가끔 제가 이렇게 몇 년 되면서 행사장에서 여러분들 만나고 여러분들 사례받고 얘기 듣고 나서 느낀 게 지금도 절절하게 느낀 게 뭐냐면 대학생 사업과 상당히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사례 발표하는 분들 제가 이렇게 보고 아까 못 웃으신, 못 웃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공감이 되고 나는 하도 안 웃길래 화가 나셨나? 아니면 내가 너무 매력적인가? 뭐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근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못 웃을 수밖에 없고. 근데 제가 우리 정 대표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들어오는 거 들어보고 내가 결론, 제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하면 사복을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판단이 쓴 거예요. 아, 여유가 있어야 되는구나. 막 쫓겨가지고 내가 막 분노하고 발표하면서 내가 분노 여기서 저 선생님은 전혀 이 감정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복받치면 지잖아요. 근데 이 대표님은 막 웃어가면서 뭐 만리장성 이거까지 하는 걸 보니까 이번에 이기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웃는 것처럼 농협감사님은 저도 농협 때 그 최고위원 제가 동문회장 4년 청동회 사장님인데 농협하고 싸우는 게 만만치 않아요. 여튼 여유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 아까 제가 일산을 대회 얘기했죠. 일산에 국립암센터가 있잖아요. 근데 암을 이기는 무리가 있고 지는 무리가 있어요. 암을 이기는 무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지는 무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암의 보약이 뭔지 아세요? 암의 보약. 암균의 보약. 부모님 암균의 보약이 뭐죠? 아니야. 무사면 암균의 보약이 뭐예요? 성질내는 거. 그렇지. 분노하면 암한테 보약을 줘서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분노하면 분노. 분노하고 근심하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그러면 만면에 미소를 지금 가야 된다. 한 발짝 물러서서 나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부단장님 옆에 눈을 있으면 이길 것 같아요. 자꾸 와가지고 길을 갖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네. 잠깐 눌러주시고요. 아까 저기 우리 또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선은 저 우리가 어떤 아까 박종철 때문에 어느 여권인 뭐 이런 어떤 하나의 뭐 정말 결정타를 매길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중에서 영웅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요 여기 전문가들 다 계시지만 우리나라 대검찰청,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다 졌어요. 그럼 이거 뒤집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사가 다시 수사해주니까 안 해줍니다. 그거를 제가 혼자서 변호사 사가지고 다 증거를 대검찰청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다 증거를 제가 20번 30번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검사 다시 수사시켜가지고 판사 판결까지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요 이 사실이 KBS 시험 20분에서 3년 전에 방송을 만들었는데 검찰에서 이 말도 안 되는 그 이제 자기네들은 오래됐으니까 서류를 다 폐기 처분했다는 거야.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KBS 추정 60분에서 방송 만드는 것을 방송 못하게 했어. 이틀 남겨놓고 15일간이나 방송한 거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고편을 방송을 다 만들어놨던 거예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을.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정도 문제 이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법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박종철 때문에 어느 정권이 무너졌듯이 우리나라 사법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사안입니다. 검사가 다시 수사해준 검사도 있어요. 판결해주는 판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적어서 문제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영웅 되고 싶지도 않고요. 열사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살아서 저놈들 나쁜 놈이라고 제가 분명히 손가락질하고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썩어 있는, 말로만 썩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썩어 있는 검찰 사법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의, 없지 않습니까? 105년 우리나라 식민지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검찰 사법부예요. 105년 동안 어느 누구도 못 이겼는데, 저의 손에 묻어진 검찰하고 사법부입니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저의 일을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KBS 수정 20분에서 방송이 나갔으면, 제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제 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기회도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영원히 기억하겠고요. 분명히 KBS 시청 20분 같은 방송 프로그램 또 아니면 또 어떤 프로그램 우리나라 시사, 라디오, 영화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모든 그런 사람들이 검찰의 압력, 눈치 안 보고 자기 소신껏 KBS 시청 20분도 다 좋았어요. 방송 만들어놓고 15일간이나 방송 만들어놓고 다 좋았는데 방송 이틀 남겨놓고 방송이 안 되게 거기에 마지막에 굴복당했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굴복당하지 않도록
과학에 힘을 주시고 문화 언론에 정말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이 자리 마무리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국민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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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그냥 마지막 언덕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거기에 이제 방울을 날 것이냐, 깃발을 날릴 것이냐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들, 아주 기라성 같은 우리 판검사, 검찰, 사법부와 싸워서 투쟁하신 분들만 오늘 모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들 그 베테랑급 우리 이 시대 독립군들 다들 성공하셔가지고 다시 이런 자리. 모이시기 바라면서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무지하게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